네, 안녕하세요. 드러머 여러분, 드러머 조국하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모던워십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 8분음표랑 16분음표를 이용한 탐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커버 영상에서도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인데요. 제가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따따따 붐 빰빰 빰빰 네, 요런 사운드거든요. 이걸 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16분음표를 다 연주하면서 그 중에 악센트로 이렇게 그 리듬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16분음표, 16비트 리듬을 치지 않고 그냥 악센트만 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용한 벌스에서나 어떤 곡에서는 이렇게 16비트를 치지 않고 액센트 부분만 쳐서 연주를 하고요. 조금 빌드업이 됐거나 처음부터 하는 곡들도 있겠지만 16분음표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액센트 연습했잖아요. 액센트 하실 줄 아시죠? 자, 액센트 안 되시는 분들 가서 빨리 연습하고 오세요. 네, 그래서 이 액센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상 같은 거 보면 드러머들이 막 이렇게 16분음표 계속 치고 있는데 소리는 잘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되게 많고요. 네, 그럴 때는 이제 뭐 믹스를 하면서 그 너무 작은 소리든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녹음해놓고 이게 좀 지저분해서 다시 재녹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이렇게 믹스로 잘라내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듣기엔, 드러머 입장에서 듣기엔 이게 너무 지저분한 게 아닌가 들을 수 있지만 스피커로 나가거나 합주하는 다른 멤버들에게는 이게 잘 안 들릴 수 있으니까 네, 편하게 연주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 엇박 부분은 뭐 두 번째 탐이나 다른 탐을 이용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플러 탐에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렇게 마지막을 스네어로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16분음표 없이 그냥 그 리듬만 치는 경우죠.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리듬을 타주시면서 그냥 소리는 안 나지만 스윙을 해주시면서 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고요. 이렇게 왼발을 고스트 모션을 좀 계속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타임키핑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탐을 옮겨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같은 탐에서 계속 하셔도 되고 곡과 분위기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4에 이제 스네어를 치는 그런 비트도, 그런 패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6분음표를 계속 연주를 하면서 스네어를 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손이 조금 꼬이기 때문에 파라디드를 이용해서 스네어를 쳐주시는 방법도 있죠.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4에서 스네어를 칠 때 손이 이제 왼손이 가야 되니까 여기서 따구두 따두구 따구두 굿두두 따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이제 파라디드를 좀 써주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6비트가 없는 패턴에서는 스네어가 좀 세기 때문에 이제 뭐 림을 때려주는 패턴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스네어를 패턴을 때릴 수도 있고 하이햇을 치는 경우도 있고 네, 다양한 패턴을 쓰기도 합니다.
자, 요것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밀어주는 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쉽지 않습니까? 그냥 8분음표로 중중중중 밀어주는 거죠. 킥을 4분음표로 밟았다가 또 8분음표로 같이 밟아줬다가 또 이제 16, 16분음표까지 쭉쭉쭉쭉 밀어주면 이제 이 모던 워십의 빌드업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패턴으로 굉장히 많은 곡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패턴을 이용하신다면 이 모던 워십에 조금 더 쉽게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사실 드럼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던 워십의 느낌이 나진 않아요. 또 그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건반이나 기타의 패드가 좀 역할이 많이 중요하고요. 그 도입부 처음에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드럼만 이렇게 친다고 모던 워십의 분위기가 나는 건 아니고 같이 하시는 멤버들, 밴드 혹은 이런 같이 할 수 있는 사운드가 좀 같이 있어야 이것들이 좀 잘 활용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번 팀원들끼리 잘 상의를 해보셔서 편곡도 해보시고 연주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